내가 얼마나 어렵게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네. 힘들게 와서 회사에서 어. 밥상을 차리고 있어. 내가 이걸 그러니까 이것도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당연하게. 맞아. 이걸 제가 왜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어차피 나랑 라디오판에서 경쟁한 사람 다 비슷비슷해. 그럼 이 사람들이 뭐로 평가받나 결국 그 사회초년생 때 되게 처음에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다양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직장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종교방송이다 보니까 후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후원자분들한테 밥을 저희가 차려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또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거. 내가 이러려고 이런 곳이 공부를 했나. 아. 내가 집에서도 안 차리는 밥상을. 아, 이렇게 힘들게 와서 회사에서 어. 밥상을 차리고 있어요. 내가 이걸 차려야 되나. 근데 제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럼 그만둘 거야? 네. 아니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회사 들어왔는데 그럼 가서 따질 거야? 못 따지지. 그거 어떻게 따져? 못 따지지. 요즘 따져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꼭 따지세요. 아, 저는 못 따졌어요. 아, 따져도 돼요?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요. 본인이 고민해보고 잡무나 위에서 부당한 얘기들이 나를 흔드는 업무관이 내 본질을 흔드는 거면 대항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만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봤을 때 이 업무가 진짜 그렇게 내 본질을 흔드는 건가. 예를 들면 그 방송국을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번 밥상 차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해드릴 수 있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바꿨거든요. 네네. 지금도 제가 18년 차 된 직원이지만 지금도 잡일을 한다고요. 근데 네네. 그 잡일이 저한테 아무 의미 없었던 일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그만둘 거야 하지 마시고 저처럼 계속 혼자 물으시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만두는 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버텨요. 저 오늘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회사. 그쵸.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리고 그만둬도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따지지는 마세요. 이게 마인드셋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부당한 잡일도 있어요. 아, 이거는 있죠, 좀 물론. 이건 좀 선 넘는 잡일이라든지 그럼요. 약간 예전에 뭐 미스킨 커피 좀 타와 약간 이런 거라든지 저는 예전에 제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근데 막내 인턴으로 들어왔으니까 사실 디자인을 어떻게 맡겨요. 그쵸. 그러니까 잡일을 하는 거면 그 저희 회사에 찍었던 사진들이 폴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약간 로봇 같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이걸 내가 정리해놓으면 내가 여기서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찾기 편할 그렇죠. 거야. 나중에 선배가 이거 사진 좀 찾아와 했을 때 내가 편할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디자이너는 사실 창의적인 일이고 PD도 창의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마인드를 바꾸기 어쩌면 좀 용이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네. 뭐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늘 반복되고 의미 없는 일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나 PD들은 작품이 포트폴리오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 바꾼 게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면 저는 얼마든지 창의적인 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학교 다니고 자라날 때까지는 그래도 칭찬받고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회사 생활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이것까지 굳이 잘해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문을 어른들이 보고 5와 10을 맞춰야 되는 일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치 있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딱 하고 세 달째 되는 날 월급을 딱 받고 아, 왜 직장 뒤에 생활이 붙는지를 알았어요. 이거는 내 일에 대한 대가만이 아니라 월급은 내 생활에 대한 대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냥 내가 이 돈 받는 거 그때만 위로를 받고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잡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문을 놓는 걸 제대로 안 놨다고 혼이 났어요. 네. 그러면 그냥 그 혼난 걸로 끝인 거예요. 그 이상 내가 아니 난 이런 것도 못했어? 아,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런 고민 할 필요 없는 그냥 그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지들은 처음부터 잘했나? 아니 지들이 먼저 태어나서 선배한 거지. 네. 아니 똑같이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으로 저 스스로 이제 자뻑하기 시작했고요. 네. 나 스스로를 업무의 미숙함과 나의 부족함을 좀 분리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뻑이 무기처럼 쓰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사회초년생 때 좀 분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 뭔가 지적을 받으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그 분리하는 걸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건 정말 업무를 가르쳐주는 거지 이 업무 속에서 나를 지키는 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건 본인이 획득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연차가 많으셨잖아요. 네. 혹시 이제 거슬리는 부분 없으세요? 거슬리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카톡으로 하는 거. 단순 업무면 괜찮아요. 완료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꼬여있는 일이라면 와서 설명을 해야죠.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작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작가들은 프리랜서니까 들어오고 나는 게 본인 마음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얼굴을 보고 선생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카톡으로 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카톡으로 말하는 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거슬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포비아라고 직접 말하는 맞아요. 거에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진짜 회사 들어가고 나가고의 그 맺고 끊는 거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맺고 끊는 게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까지 갈 것도 없고 나를 위해. 우리가 평판조회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이직할 때. 네. 평판조회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어땠나. 근데 업무라는 능력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라디오판에 있는 PD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뛰어난 분들은 헐리우드 가 있든지 충무로 가 있어요. 어차피 나랑 라디오판에서 경쟁한 사람 다 비슷비슷해. 그럼 이 사람들이 뭐로 평가받나? 결국 태도예요. 태도죠. 최소한 본인이 일을 시작하고 맺는 것에 있어서 예의잖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협업이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 혼자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카톡으로 전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쓸까요? 또 같이 일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 태도는 일에 대한 사명감에서 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요즘 세상에 무슨 사명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감을 요즘에 밥값이라는 단어로 바꿔요. 밥값. 나의 밥값만큼 내가 일을 했나. 내 일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결국 내 밥 한 공기에 부끄럽다. 아는 정도? 그게 사명감이 아닐까.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사명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책임을 미루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의 밥값 정도만 하고 살면 이 정도로 회사 생활이 힘들지 않겠다? 좀 넓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밥값과 사명감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밥값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 그럼요, 그럼요. 그 저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분들 때문에 내가 또 피곤할 수도 있거든. 이 사람이 자기 몫을 해줘야. 맞아요. 내가 또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못 해줄 때 그 피곤함과 분노함이 있죠. 사명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일에 책임감이죠. 대한 책임감. 내 역할만 제대로 하는 거. 그것도 그쵸? 참 어렵거든요. 네, 그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당연하게. 맞아요. 인데 이걸 제가 왜요? 이렇게 되는 순간 그래 하지마. 저는 이제 후배 PT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드는 게 다 네 포트폴리오야. 네가 만드는 게 네 자산이야.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선배가 시켜서 혹은 회사에서 할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한 만큼 내가 성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잡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포트폴리오만 들어갈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만 하려고 그러고 사소한 일들은 벌써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잡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잡일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 잡일을 잡일이라고 여기면 내가 잡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규정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효리는 거꾸로 해도 이효리잖아요. 커피를 타도 나는 김혜민이에요. 저도 이거 설거지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난 몇만 명의 구독 를 했지만 나 이거 좀 시킬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일도 해. 아니요, 제가 하는 게 편해요. 마음이 또 철저하시구나. 네. 근데 그 저는 그 잡일이 또 기본기를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디자인도 좋아하는 것만 딱 요만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을 절대 못해. 맞아. 프리랜서 사업하면 잡일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해보면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 달 전에 인사 발령이 나서 제가 이제 제작 PD를 하다가 편성 PD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편성 PD가 이제 그런 잡일을 하는,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건 모든 PD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만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나같이 제작 잘하는 PD를 그런 데 보낸다고? 이게 자뻑인데 이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절대 내지 않죠. 근데 여기 와서 해버렸네? 회사 사람은 안 볼 거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괴로웠어요. 내가 지금 18년 차인데 내가 이걸 한다고? 그건 사실 1, 2년 차 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일. 근데 사실 제가 잘 못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오타도 나고 이러는데 내가 이 일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미용실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진상 손님 한 명을 만족시키면 그분이 손님 10명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너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막 오타 지적하면 속으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작하는 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 나를 지적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 한번 만족시켜보자. 그럼 난 제작도 잘하는데 난 이것까지 잘해, 세상에. 라고 나 스스로 자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18년 차인데 지금 1, 2년 차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잘하면 또 어디가 할 말이 생기겠지? 제 스토리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 결론을 지어보자면 회사에서 잡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마인드셋을 바꾸는 건 자뻑이다. 이거 원칙을 드릴게요. 첫째, 네. 그 잡일 때문에 그만두지 마라. 둘째, 그 잡일이 나의 본질을 흔들 때는 그만둬도 된다. 아까 말한 그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건 자뻑이다. 이제 내 일에 대한 자뻑을 가질 때에는 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다. 네. 그 일을 하는 나에 대해서는 자뻑을 하되 일에 대해서는 자뻑하지 말자.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를 갖추려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사명감을 갖되 그 사명감을 너무 대단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내 하루하루 내가 먹은 밥값만큼만 하자. 우리가 매일 하루 다이어리 쓰잖아요. 오늘 할 일. 그 할 일을 내가 한 70할 걸 한 100 정도. 120 할 필요도 없어요. 100이나요? 100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이 내 월급 주는 기준이라 함은. 100 정도 해야 18년 사회생활 해요. 안 그럼 잘려요. 오래가는 법칙이군요. 아, 그럼요. 여기까지?